자, 이번 시간에는 apply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제가 함수를 하나 정의했는데요. 이 함수의 내용은 뭐냐면 자, underbar_sum이라고 하는 sum은 합계라는 뜻이니까 대충 뭔지는 알듯 말듯 하시죠? 자, underbar_sum이라고 하는 요 변수에는 0을 초기화를 시켰고요. 최종적으로 이 초기화된 값을 return하면 그 return된 결과는 어떠한 값들을 더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누구를 더하냐면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자, for인문으로 this라고 하는 객체에 담겨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서 그것을 sum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에다가 더해서 그 더한 결과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return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여기서 this는 무엇이냐? this는 무엇이냐? 이 this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은 뒤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건데요. 자, 이 맥락에서 this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로 이 this가 무엇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호출할 때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요. 그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sum.apply 이 apply는 호출할 때 쓰는 거죠. 우리가 sum을 이렇게 호출해도 되지만 sum을 이렇게 호출해도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null을 저는 이번에는 null이 아니라 뭐를 할 거냐면 o1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첫 번째 인자로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출하는 부분에서는 o2를 첫 번째 인자로 줬습니다. 자,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는 첫 번째 인자는 예, 요렇게 생긴 객체예요. 그리고 값은 1, 2, 3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체는 O2는 10, 50, 125라고 하는 값이 담겨 있는 객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sum apply를 한 결과는 6이에요. sum apply O2로 한 결과는 185입니다. 자, 얘와 얘와 얘를 더한 결과 6이죠. 이거 더해보시면 아마도 185가 나올 겁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여러분이 호출할 때그 sum이라는 메소드가 계산한 대상이 O1이라는 객체에 담겨 있는 값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sum을 호출할 때이 sum이 더하는, 합계를 내는 그 대상은 O2라는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바로 이 this라고 하는 이 this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sum apply를 하게 되면 예, 일단 sum이 호출이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O1이라고 하는 객체를 여러분이 apply의 인자로 주게 되면 이 O1이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의 this가 됩니다. 이걸 코드로 바꾸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 자, 여기에 이런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var this는 O1이다 라는 코드가 암시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O1이 들어갔기 때문에 O1에 대한 포인을 하게 되면 O1이 갖고 있는 이 각각의 값들을 sum에 더해서 그 결과를 return했기 때문에 얘가 6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여러분이
sumApply01, sumApply02를 한다는 것은 이 sum이라고 하는, 보시는 것처럼 이 독립되어 있는 예, 이 인디 함수가 예, 독립되어 있는 이 함수가 sumApply를 하고 01을 하게 되면 얘가 실행되는 그 순간에는 O1이라고 하는 객체의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얘는 O2라는 객체의 sum이라는 메소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코드를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sum이라고 하는 이것이 자, 얘를 밑으로 뺄게요. 마치 sum 그리고 이렇게 된 것과 sum 이렇게 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코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거 중 이렇게 괄호하고서 alert o1.sum alert o2.sum 이렇게 코드를 바꿔줘야지 이전과 똑같아지는 거죠. 자, 요 코드를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6 펑션 블라블라 185 펑션 블라블라가 나왔습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결과 안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의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이상한 겁니다. 요거는 맞는 거고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O1과 O2라고 하는 이 객체의 예, 속성으로 이렇게 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문이 this를 열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um이라고 하는 함수도 더하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type of로 만약에 this name 지금 우리가 더하려고 하는 그 값의 type이 함수와 같지 않은 경우에만 sum을 한다, 더하기를 한다 라고 이렇게 조건문을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함수인 경우에는 이 포인문에서 함수의 차례가 오면 바로 얘로 인해서 그 부분을 스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불편하고 객체 안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객체에다가 이렇게 그 데이터와는 상관없는 함수를 추가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아주 보기 싫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바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자, 이전 상태로 제가 돌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apply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이 함수가 호출되는 그 시점에서 함수의 this 값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변경해서 마치 이 함수가 O1이라는 객체의 속성인 것처럼 실행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